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온택트 강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우리 유은혜 장관님 줌 화면하고 또 이쪽에는 그 파워포인트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 화면에 있는 그 칠판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PPT를 줌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반대편에다 줌을 넣으면은 반대편에 지금 제 화면에 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분 연락하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유 장관님 얼굴을 잠시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방식을 저희는 이제 AR 스튜디오다 해서 역시 저희 다름이 전 세계에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위처 믹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 교육계의 스위처인 뭐 가상 스튜디오라고도 얘기하는 트라이캐스트 같은 제품, 그런 제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택이라는 단어는 서울예대 이총장님께 쓰신 단어 같은데 너무 말이 좋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 저를 보면서 또 다른 장면을 보면서, 교실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칠판을 보면서 학생 보면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 만약 저희가 이 방식으로 여기 크로마키를 썼을 때는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그런 방식의 크로마키 환경, 또 이 학생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로 합성한 이 핸드폰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학생이 이쪽으로, 또 여기 나오는 장면을 보는 거 안에 같이 넣어서 보이는 방식, 그것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MOOC를 볼 때에 우리는 저는 이것을 Interactive MOOC Campus, MOOC라는 강의는 찍어서 올리면 원격지에서 보는 강의,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강의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대의 강의 줌 이후,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는 Interactive MOOC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이 포인터만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강의하는 새로운 강의 장치, 한국의 특허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새로운 텔레 원격지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 방에서 하는 어느 교수님, 민 교수님께서 하시는 때도 학생도 여기 나오고 선생님 강의가 나가게 되는, 또 이렇게 저희 세미나실, 가산에 있는 저희 세미나실에 오시면은 이렇게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과 학생과 파워포인트가 지금 제가 하듯이 나가는 것, 여기에 줌으로 여기 선생님을 보이시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유 장관님 사진을 넣은 것이지만 여기다가 어떤 화면이든지 이렇게 보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제 방에 한쪽 코너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뭐 스튜디오도 아니죠, 그냥 책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TV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방에 설치를 하게 되면, 노트북에 설치를 하든 이렇게 그린 스튜디오가 있는데 하든 이런 세미나실을 하든 하게 되면 그 안에 온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 보는 화면처럼 보이는, 저는 가끔 이제 나디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서 그 벽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로 들어오면 학생들이 원격지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곳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그 온택 강의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으로 교실에서 그냥 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데 그냥 포인터로 그냥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강의 수업이 충분히 우리는 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교실은 이제 칠판 교실, 프로젝터 교실, 그리고 아이스튜디오 교실로 변화되는 역사적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줌이나 웹엑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함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학생들이 선생님 볼 땐 선생님 크게 이렇게 보이고 또 칠판을 볼 땐 칠판이 다른 교실이 여기 봐야 될 때는 여기 교실이 나오게 됨으로써 거기에 줌을 보이든 혹은 이렇게 그림을 보이든 보이게 되면 줌 학생들을 보면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까지 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보는 다림의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일로 나갈 때에 그 강의의 학생들도 같이 보이게 되는 장치로 이번에 특별히 아이스튜디오 400에서는 두 화면을 아주 편하게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크로마키가 아닐 때도 사용하는 특허 기술 아마 또 많은 여러 나라 지난번에도 인도의 뭐 회사가 이것을 카피해서 그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게 나올 때는 신고하시면 우리나라의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그 담당자를 조사를 두 번 한 적이 있고 현재 출국을 해서 만나지 못해서 국내에서 다소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학생 또 여기 저기에 있는 학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온라인 교실 수업과 오프라인 교실 지금 여러분 보는 오프라인과 교실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줌으로 나오게 되는 온라인 수업이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교실 수업을 바꿀 수 있다. 또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교실에 그냥 하는 수업을 그대로 이 이동식 조금 성능이 고성능이고 다수의 주변 장비를 써서 녹화를 해주는 서비스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연구소든 혹은 지방 단체든 학교든 수없이 많은 강의들이 아마 50만 개 이상의 클래스가 지금 녹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는 이 장면처럼 녹화가 되게 됩니다. 출장비를 제외하고 약 15만 원이면 아주 저렴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식의 온라인 교실 방송 시스템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가격은 학교에 단체로 할 때 얘기고 한두 번 할 때는 조금 고가처럼 느끼지만은 다른 방송사 촬영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림이 하고 있는 거나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거나 와이즈업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벽이 전부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뒤에서도 앞에서도 하는 이런 강의실을 저희가 설계해서 어느 카이스탄 교수님에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이 전체 보여서 MIT 학생도, 베트남 학생도, 중국 학생도, 유럽의 학생도 보이게 되고 그 교실에 수업을 하는 스마트 교실, 즉 스마트폰으로 교실이 보이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과 칠판 학생이 보이는 강의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교수실에 돌아가시면 이건 뭐 대학 교수님들은 보통 이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항상 있는 일률적으로 있는 이 미팅과 책상이 있습니다. 이 연구 책상에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 추천 한 3개 조금 더 되면 한 5개의 모니터를 놓고서 거기서 학생도 보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전 세계 어떤 학생과도 항상 오피스 아워를 웹엑스나 줌이나 혹은 구글 방식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여기 모였을 때는 같은 화면 중에 몇 개의 화면이 지금 보여서 선생님이 거기 온 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온택트 텔레프레젠테이션 교수님 사무실 이렇게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써서 지난번에 그 40주년 애트리 기념회를 중계방송 요청이 있어서 마침 이 기술이 애트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여러가지 기술들을 개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흔쾌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광주지역, 부산지역, 경남지역 이런 데들이 다 함께 그 공간에 같이 보이면서 지금 뭐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큰 프로젝터 스크린에다가 네 군데를 줌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줌을 이 현장의 중계를 지금 같은 AR 합성 방식
VR 합성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합성을 해서 그 어떤 비전 믹서나 이 프로덕션 스위처에서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인 것처럼 중계를 해서 거기 있는 다른 지역의 애트리의 임원들이 또 중요하신 연구원분들이 다 그것을 보고 동시에 2,000명이 넘는 애트리 연구원들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온택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은 이렇게 강당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다 전부 머리를 들고 그 앞에 큰 스크린을 보는 그런 환경을 제가 봤는데 이 강당의 화면 원격지 참여교실 여기에 프리뷰 프롬터 이런 걸 일체로 만들어서 다름의 VS4000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한 7000 제품으로 강당 중계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우리는 이미 실용을 해서 교실도 강당도 다른 나라의 해외 교실도 또 작은 클래스룸도 많은 실험 실수를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교육 문화 혁명의 툴이 될 수 있다. 이제 칠판에 썼던 블랙보드 시절에서 초크가 나와서 초크로 했던 1845년경에 US 아미의 칠판은 그동안 100여 년 이상 사용되어져 왔고 그것이 그 초크가 이제는 다시 쓸 수 있는 프로젝터의 스마트 칠판 1989년도인가에 이제 프로젝터 기술을 만든 거기에 라이딩을 하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 전자칠판 분할을 만든 스마트 회사 캐나다에 있었죠.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반면 지금 다림의 특허 기술 스마트 전자칠판입니다. 여기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다른 것도 마음대로 보이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 그런 데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그 강의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 얼마나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칠판을 들고 설명하려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동일한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노트북 쓰듯이 강의를 하면서 지우기도 쓰기도 또 화면에 파워포인트도 마음껏 옮기면서 수업을 하는 새로운 방식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의 특허 기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이것을 가지고 라이선스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전세 수백만 개의 교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은 이제 2020년대 스마트폰 4G 시대가 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실은 한 곳에 모이는 곳에서 교실 밖으로 가는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에 줌도 웹엑스도 모든 이 4G, 5G 기술과 또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기술과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과 그리고 여기 마지막 교실에 사용되어지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교실은 교육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캠퍼스를 캠퍼스 안에서와 캠퍼스 밖에서와 모든 미팅이 있는 공간에서와 인터랙티브 MOOC, 이 카이스트에서는 쿠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만남의 공간, 오프라인 캠퍼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수업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봐야만 했던 시간과 공간의 계약에서 넘어서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된다면 캠퍼스는 제가 카이스트에 지금 뭐 여러 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온라인 대학, 오프라인 대학을 하이브리드하는 새로운 대학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그 온라인 대학이라는 뜻으로 이 미네르바 대학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만들어서 100여 명의 학생에게 정말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교수들을 만나게 하고 강의하는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대학들의 멋진 캠퍼스 교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생님이 있는 교실, 학생이 만날 수 있는 교실, 선생님과 학생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대화하라.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메이트로 보트를 타고 간다는 6,000년간의 클래스 컨셉은 지속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계신 교실은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교실에서는 교육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MOOC는
최종 수업까지 진행되는 수업 완성도가 5%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이제 한국에서 주장하는 이 온택트 교실 강의 수업 방식은 앞으로 교육계에 영원히 새로운 교육의 플랫폼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기술, 새로운 방법 듯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다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지금 여러분 사무실도, 여러분 교실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강당도 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